안녕하세요. 어제는 기술주, 요 섹터만 빨갛고 나머지는 보합이나 또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이제 에너지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금융 섹터,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 이렇게 좀 크게 올랐습니다. 머티리얼스. 그렇죠. 요게 그제는 이게 강했다가 또 어제는 기술주들이 이제 폭등하고 또 오늘은 또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은 어느 섹터가 또 오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있어요. 대신에 빅스는 좀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섹터별로 좀 돌아가는 이 뭐랄까 주기가 약간씩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일단 지혜를 갖고 왔어요. 이제 지혜를 들고 계시는 분들 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제 뉴스가 이제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리버스 스톡 스플릿을 하겠다. 주식을 병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버스 스톡 스플릿, 주식 병합은 실은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지혜가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서 쭉좀 빠졌어요. 처음에는 이제 상승으로 시작했다가 가다가 쭉 빠졌어요. 상승한 이유는 뭐그 에어캡이라는 이 비행기 기체를 빌려주는 렌트하는 리스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섹터인데 요거를 30빌리언에 팔았어요. 그래서 파니까 좋은 거죠. 이제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좋은 뉴스인데 이 주식 병합 소식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821이에요. 그러니까 821이 뭐냐면은 주식수 유통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8분의 1로. 대신에 주가는 어떻게 돼요? 8배 오르겠죠. 그러면 마켓 캡은 변화가 없어요. 네, 변화 없습니다. 변화 없는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주식 분할하고 완전 반대가 주식 병합이다. 네, 이건 별로 안 좋다. 주식 병합은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그 기업이 실은 이제 자기네 주식이 시장에서 이제 비춰지는 이런 모습이 좀 좋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저기 미 증시에 이렇게 상장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거든요. 뭐 주가가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은 상장 폐지 요건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주식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요게 8대 1로 주식 병합을 하면서 배당도 0.01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는 지라는 회사가 뭐 가령 이거 비슷한 회사 뭐 있죠? 허니웰 같은 회사 있죠? 허니웰. 요런 회사하고 가격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허니웰하고 비슷한 레벨의 회사다. 이런 걸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는 지금 실은 이게 구조조정을 잘 해야 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돈을 잃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뭐랄까 쇼잉이다, 쇼잉. 그냥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이 주가가 이렇게 괜찮은 주가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이 주식 병합을 통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좋게 끝나는 거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다시 또잘 될지. 근데 지가 옛날에 한 것들 보면은 옛날에 뭐 작년인가 이 베이커 휴즈라고 이 오일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 회사에 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냥 60한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다 매각했어요. 그게 언제 했냐면은 2020년 중순이에요. 중순. 이때 베이커 휴즈에 투자하고 있던 지분을
다 매각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에너지 섹터가, 그쵸? 에너지, 완전히 폭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보같은 그 행동을 한 거예요. 돈 벌었을 텐데, 그쵸? 그리고 연결로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에어캡도 지금 이 딜을 통해서 지금 팔았는데, 좀 어때요? 지금 그 경제 리오프닝 하면서 또 항공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고, 보잉도 그래서 계속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가 이 인수합병 이런 걸 되게 못하는 그런 회사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지희한테 이런 리버스 스탁 스플릿 뉴스는 별로 안 좋다. 그 설명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이 배당금도 0.01센트 준다는 거는 결국은 원래는 배당 컷을 완전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주식 병합을 하면서 1센트를 준다는 게 상징적으로 야 그래도 우리는 배당을 준다 이거를 좀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자, 시티뱅크가 예전에 주식 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10대 10-1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10개의 주식이 1개의 주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즘 가격이 70한 4불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이거 볼 때는 그냥 7.4불로 생각하면 돼요. 시티뱅크 주가는 7.4불이다, 원래는. 그래서 주식 병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기업들 볼 때. 그러면 이 주가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이 시티뱅크가 이 주식 병합을 안 했으면은 이거 코비드 때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이게 2불? 25불? 30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면 이게 거의 페니스탁 수준까지 내려간 거였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걸좀 주의해야 한다. 주식 병합 소식이 뜨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별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지가 금방 뭐 망한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AMC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어요. Revenue는. 근데 이제 profit loss가 마진 로스죠. 로스가 되게 컸어요. 뭐 1빌리언인가 뭐 그랬는데 어차피 지금 뭐 극장이 오픈도 안돼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AMC가 장 마감 후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10.49, 10.49는 여기 장 마감 후요 가격대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소켈이라고 하거든요. 소켈, 서든 캘리포니아. 예. 이쪽에 이제 3월 19일부터 극장가 이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가가 살짝 좀 좋게 반응했어요. 왜냐면은 이 극장가는 이 서든 캘리포니아 이 지역이 매출이 가장 좋아요. 예. 그래서 오픈됐는데 AMC는 뭐 GME처럼 숏스퀴즈에 또 동참했던 종목 중 하나잖아요. 근데 저는 그 AMC는 좀 조심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지금 갚아갈지는 굉장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은 지금 극장가에 그 영화를 상영하는 요 기간 요런 게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뭐 50일 동안 상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트리밍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메이저사들이 이제는 이걸 굉장히 줄였어요. 며칠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일? 20, 27일? 뭐 그럴 거예요. 그럼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확 줄고 그다음에 바로 스트리밍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스트리밍 업체들이 아니 그 영화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장가들은 최대한 오래
상영할수록 돈을 벌거 아닙니까? 왜냐면 뭐 물론 영화로도 영화 티켓으로도 돈을 벌겠지만은 주로 팝콘 팔고 뭐 그다음에 음료 팔고 그걸 그런 걸로 이제 돈 벌잖아요. 팝콘 그거 얼마 된다고? 그 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1인용 팝콘도 국내에서도 보면은 뭐 5,500원 이렇게 하나요? 4,500원? 뭐 콤보로 하면 5,500원이고 그러니까 콤보로 대부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음료도 실은 탄산음료 그거 한 컵에 원가 50원도 안될 거예요. 뭐 잘해야 10원? 팝콘은 얼마겠어요, 원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먹는 거. 영화에서 돈, 영화 티켓에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상영 시간이, 예, 이 기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요거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이 줄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극장 관련된 종목들은 요런 걸좀 봐야 한다. 그 다음에 게임스탑을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이 게임스탑은 진짜 2021년도에 뭐 스탁 오브 더 이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한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놨거든요. 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어제 348불 50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기 차트를 보면은. 그리고 172불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시작가는 200 얼마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 보면은 240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대략 30분이 돼요. 30분 동안 이걸 계산해 보면은 거의 순간 30분 동안 51%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 폭락을 했어요. 이게 거래량도 좀 보이죠, 여기. 폭락을 했어요, 폭락. 폭락했다가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요것도 한 50, 한 50, 한3% 되나? 그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면 몇 프로 올라가야 돼요? 100% 올라가야 돼요. 자, 30분 동안 50% 빠지고 또, 이게, 장 마감 전에 또 50%, 53% 정도 오르는 이런 종목들은요, 이거는 그냥 게임이에요, 게임 진짜. 그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쓰죠. 완전히 주식이 자기가 본질적인 가치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 그냥 그 사자 팔자 막 하면서 그냥 트레이딩의 놀잇감으로 전락을 한 겁니다, 지금 게임스탑이. 무슨 뭐 누구 그 보드 멤버가 뭔가 이제 디지털로 이제 온라인화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막 오르고 그런 아무 짝에 소용없는 그런 거는 그냥 주가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다음 주에 게임스탑 실적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무슨 얘기하는지 봐야 돼요. 네, 이 게임스탑을 혹시라도 투자를 하시겠다면은. 돈을 다 잃을 생각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돈을 대박 터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뭐올 도예요. 지금 상황은. 이거는 무슨 뭐그 뭐죠? 같이 투자하겠다 하면서 뭐 게임스탑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가격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이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치 제로예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 회사가 뭐 디지털로 좀 바뀌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복은 있겠지만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이거 완전 버블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스탑을 뭐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트레이딩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라면은 이거 게임스탑 절대 이건 전
절대 접근 안 해요. 물론 뭐 게임처럼 거래하겠다 하면은 뭐 그건 말리지 않아요. 근데 진짜 가치 투자 형식으로 좀 롱텀으로 난 투자하겠다 하면은 지금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가 딱 보여주셔요. 지금 그쵸? 네.